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1일 정부의 주한미군기지 네 곳에 대한 조기 반환 발표에 대해 의정부 시내 미군기지가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안병용 시장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만으로 지난 60년을 묵묵히 참고 기다려온 의정부 시민에 대한 도리를 정부에 묻고 주한미군기지를 조속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가주도의 개발과 지원 방안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의정부시를 방문해 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과 국가의 특별한 배려를 공약하고 청와대는 지난 8월 30일 26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곳의 주한미군기지가 있으며 미군기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넘는 3곳의 미군 캠프가 떠났지만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지출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고 조기 반환 요청 등을 고려해 조기 반환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의정부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미군기지 반환 요구는 무엇이고 개발계획 차질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의정부시에는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 정부에 물었습니다. 이러한 미군기지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와 이전 지연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모두 더하면 의정부시의 경우 10조 가까운 손실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공약으로 경기도 1호 공약인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과 국가 주도 개발 정책을 제시한 바 있으니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안병용 시장은 지난 60년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의정부시의 주한미군 반환기지들을 조속히 반환해준다면 의정부시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희망과 비전을 갖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의정부시 의회 안지찬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시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은 대통령의 약속으로 조속한 이행과 국가 주도 개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